안녕하세요, 지구시민 여러분. 오늘은 맥주 효모 샴푸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누 베이스를 깍둑썰기로 썰어주세요. 너무 두껍게 썰면 잘 녹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 썰은 비누 베이스를 용기에 넣고 녹여주세요. 비누 베이스가 녹는 동안 비누에 들어갈 첨가물들을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테놀 50g, 비타민 E 10g, 맥주 효모 분말 10g에서 15g, 시더우드 블렌딩 오일 100방울에서 150방울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다 섞은 첨가물들을 아까 녹인 비누 베이스에 넣고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이때 비누 베이스가 너무 뜨거우면 첨가물들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비누 베이스가 곧지 않을 정도로만 약간 식혀준 후 첨가물을 넣는 게 좋습니다. 비누틀을 소독용 엔터놀로 소독해 주시고요. 첨가물을 섞은 비누 베이스를 비누틀에 부어줍니다. 이대로 비누가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꺼내주시면 짠! 이렇게 맥주 효모 샴푸바가 탄생한답니다. 친환경 샴푸바로 환경도 지키고 나의 몸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